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, 제가 지금 코코넛 크랩 사육장을 보고 있는데요. 오, 코코넛 크랩이 이렇게 꼭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죠. 그런데 자세히,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짜잔! 뒤에 친구가 보이시나요? 네, 코코넛 크랩이 탈피를 했어요. 잠시만요. 좀 자세히 볼게요. 정말 부드러운 속살이 이렇게 보이죠? 색깔이 기존 색깔보다는 훨씬 연하면서 이렇게 꼭두 마리가 있는 것 같죠? 앞에는 사실 빈 껍질이고요. 뒤에가 진짜 친구예요. 이럴 때는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살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만지면 터질 수도 있고요. 염증이나 이런 게 감염이 쉬울 수 있어서 이때는 가만히 은신처에 가만히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케어예요. 이 친구가 며칠 전부터 밥도 먹지 않고요. 계속 은신처에 숨어 있길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탈피를 하려고 했었네요. 저도 코코넛 크랩을 여러 번 키워봤지만 이렇게 코코넛 크랩이 직접 탈피한 거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되게 신기하시죠? 자, 앞에 껍질 한번 털어볼까요? 껍질 느낌이 어떠냐면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아직 탈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, 아, 탈피 껍질을 먹고 있네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딱 껍질 그 느낌 그대로고요. 다리 같은 경우는 딱딱한 그 부분 그대로 느껴지고요. 저 친구는 네, 혹시나 모르니까 만지진 않겠습니다. 이렇게 코코넛 크랩이 탈피를 하였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봤는데요. 자, 이 탈피 껍질은 자기가 맛있게 냠냠냠 먹겠죠. 지금도 한참 식사 중이었네요. 자, 이 껍질을 먹고 칼슘으로 해서 더 건강한 코코넛 크랩이 되겠죠? 이거를 일부러 치워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놔둘게요. 자, 코코넛 크랩 탈피 영상이었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